르네상스라고 하면 드디어 천동설이 엎어지고 이제 지동설이 들어선다는 뜻이죠. 네. 뭐 모두 아시다시피 지동설 우주관은 이제 우리 태양계 가운데 있던 지구를 꺼내고 그 자리로 이제 태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을 계속 의심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가 관측을 해서 결정타를 먹입니다. 그래서 지동설이 바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천동설 우주는 그 당시 종교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해부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레이가 굴복을 하고 법정을 나오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말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지구는 둥글고 자전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한 말은 그래도 지구는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천동설과 지동설이 다르죠. 예. 지구가 해를 공전해야 지동설이 맞다는 뜻입니다. 예. 그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동설 우주관을 보면 저 그림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냥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냥 수성금성이 돌면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지구와 해를 연결한 그 직선, 그 직선을 다시 또 수성과 금성이 또 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늘이 이렇게 돌더라도 이 지구와 해를 연결한 요 선, 요 선사, 요 선의 중심을 두어서 수성과 금성이 여기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이만큼 오면 여기서 수성과 금성이 돌고.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천동설에서 그렸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동산에서 해가 뜰 때 금성이랑 수성이랑 항상 요 주위에 있는 겁니다. 뭐 어떨 때는 뭐 금성이 더 가까이 있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해가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산에 해가 질 때도 금성과 수성이 어떨 때는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겠죠. 항상 해 주위에 있는 겁니다. 즉 수성과 금성은 한밤중엔 안 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보이거나 저녁 때 해가 지기 전에만 그 근처에서 보입니다. 이날은 둘이 아침에 보였으니까 저녁에 안 보이는 거죠. 해랑 같이 돌아가서 이번에는 두 별이 먼저 지고 해가 나중에 지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 다시 이렇게 떠올라서 새벽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금성은 한 열 달 동안은 이렇게 아침에 보이지만 다음 열 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성이 사실은 여기서 해를 이렇게 도는 거죠. 해를 돌고 있는데 우리 지구가 옆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여기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아침 새별이 되는 거고 이쪽에 있을 때는 해가 먼저 떠서 그대로 돌아와서 이번에 해가 먼저 지니까 그때는 저녁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은 열 달은 새벽별이고 열 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수성은 궤도가 작으니까 두 달은 새벽별이 되고 두 달은 저녁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항상 새벽에 보인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항상 해 언저리에 있더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해 언저리에 있더라. 그래서 천동설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지구가 있고 해가 있으면 지구와 해를 연결한 그 선 요 위에서 수성과 금성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이 여기 있거나 하여튼 여기 있거나 뭐 어디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있으면 두 개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구와 그 해를 연결한 요 선상에서 수성과 금성이 돌도록 여기 요 안에서 돌도록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거 이 천동설이 그럼 맞다면은 그 우리가 수성과 금성을 망원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쪽에 해가 있으니까 이쪽이 어둡죠. 제가 백목으로 하얗게 칠한 부분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항상 수성이나 금성이 이런 모양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망원경으로 확대해 봤는데 수성과 금성이 반달처럼 보였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쪽이 해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 지구에서 보면 이쪽 조금 귀퉁이가 밝아졌다가 이쪽 귀퉁이가 조금 밝아졌다 하겠죠. 예. 네. 그런데 바로 갈릴레이가 봤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이겁니다. 예. 네. 한번 볼까요? 갈릴레이가 보니까 이 금성은 해로부터 48도 이상 멀어질 수 없어요. 각도로. 금성이 그러니까 해로부터 막 60도 떨어져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48도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천체 망원경으로 봤더니 금성이 반달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갈릴레이가 쓴 천체 망원경이 뭐 엄청나게 비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문방구에서 파는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걸로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예, 조그만 천체 망원경으로 봐도 금성의 모습이 어떨 때는 초승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반달, 어떨 때는 더 볼록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천동설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동설에서는 아주 쉬워요. 일단 왜 이게 48도 이상 멀어질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금성을 잘 관측해 보니까 이게 최대 48도까지 이 각도가 1도, 2도에서 48도까지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 당연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지구가 여기 있어요. 우리 지구에서 금성을 봐. 근데 금성을 보니까 금성이 예를 들어서 금성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해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로부터 제일 멀려면은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직각이 됐을 때 금성이 여기 있게 되면은 요 각거리가 48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48도도 설명이 되고 요때 금성은 반달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요쪽이 밝으니까 지구 옆에서 보니까 반이 밝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지동설이 맞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교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조그만 망원경 가지고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엎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교육적이에요.